시원한 감만 느끼지 실제로 세균 제거하는 효과가 없고 오히려 이제 실이 되는 건 뭐냐면 이걸 제거하면서 계속 잇몸에 자극을 주면서 네. 사용을 하게 되면 잇몸이 오히려 녹아 내려가 버려요.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치과 분야에서 정말 좋은 꿀팁을 알려주고 계신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미니시 치과병원의 강정호 대표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원장님, 저희 채널에 출연하셔가지고 네. 그동안의 그 영상을 몇 개 주셨는데 그거 누적 조회수가 지금 100만 뷰가 넘은 거 알고 계십니까? 아, 진짜 그 정도예요? 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막 댓글도 달아주고 그랬는데 그 좀 읽어보셨나요? 댓글 좀? 어, 예, 봤어요. 네. 예, 직접 제가 달아주고 싶었을 정도로 예, 관심을 가졌는데 네. 예, 못 달아주셨나요? 네, 달아주지 못했습니다. 네, 네, 너무 감사드려요. 아무튼 예. 너무 우리 그래서 우리 이동환 TV의 공식 치과 꿀팁 요정으로 지금 자리를 잡고 계신데 저 오늘 주제는요 네. 우리가 양치질을 하루에 두세 번씩 항상 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강정 원장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다래요. 양치질을 48시간에 한 번만 해도 된다. 아, 네. 도대체 이 말이 사실인가요? 극단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아, 그렇죠. 네, 48시간이면 네. 이틀인데요. 그쵸? 이틀에 한 번 닦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고요. 48시간 안에 꼭 한 번은 무조건 닦아라. 아, 그런 표현입니다. 아. 네, 네. 그 이유가 있어요. 네. 입안의 모든 병의 근원은 세균이거든요. 네, 그렇죠. 예. 네. 우리 플라그 들어보셨죠? 플라그. 예, 네. 플라그가 처음에 생성이 됐을 때는 음식을 먹고 네. 뭐 한 시간이 지난 다음부터 이렇게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네. 처음에는 굉장히 물러요. 근데 이게 시간이 가면서 딱딱해집니다. 아, 딱딱해집니다. 네. 그래서 이틀 정도가 지나게 되면, 즉 48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게 완전히 딱딱하게 굳어버려요. 그러면 일반 양치질로 제거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아. 그리고 더욱더 시간이 가면 점점 딱딱해져서 바로 이게 치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무리 열심히 닦아도 그 치석은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을 와서 스케일링을 통해서 제거하지 않으면 이 세균 덩어리가 떨어져 나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48시간 안에는 꼭 한 번이라도 제대로 닦아라라는 표현인 거지 48시간에 한 번씩 닦아라라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어쩐지 제가 강정호 원장님이 그런 말씀하셨을 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네. 아무리 늦어도 네. 그러니까 이게 딱딱해지는 시간이 48시간이기 때문에 네. 그 전에 닦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군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좀 매일 그러니까 48시간이 아니라 하루에도 여러 번씩 닦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여기도 포인트가 있는데요. 네. 양치질을 자주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항상 제가 꼼꼼히 닦아라. 꼼꼼히. 예, 안 닦인 부분이 안 닦인 부분만 항상 안 닦인다. 그러면 이 이론을 제가 적용을 시켜 보면요. 네. 플라그는 양치를 할 때 제거가 되는데 결국 안 닦인 부위가 48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치석이 되는. 예. 아. 그래서 꼭 그 부위에 치석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한 번을 닦을 때 제대로 닦아라. 절대로 놓치는 부분이 없이 꼼꼼히 닦아내라. 아, 이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못하면 결국은 스케일링을 받으셔야죠. 받아야 되는군요. 네. 스케일링하면 꼭 치아 치료라고 느끼시는데요. 네. 치아 치료가 아니에요. 치아에 붙어 있는 치석과 플라그를 제거하는 방법이 스케일링인 거예요. 아. 효과는 실질적으로 치아에 있는 게 아니라 잇몸의 효과를 보는 겁니다. 예. 치아에 붙어 있는 치석이 하필이면 잇몸하고 붙어 있는 경계부에 끼이면 그렇죠. 그게 바로 잇몸에 염증을 일으켜요. 아. 그래서 처음에 경미하게 염증이 생기는 단계를 네. 치은염이라 하고요. 치은염. 예. 네. 이 치석이 계속 붙어서 네.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있으면 세균이 사라지지 않은 상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속에 있는 뼈가, 잇몸뼈가 드디어 사라지거든요. 이것을 바로 풍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풍치는 짧은 기간에 진행하는 게 아니라 아까 그 치석 덩어리가 끼어서 1년, 2년, 10년까지 갔기 때문에 네. 풍치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럼 네. 치석은 꼭 주기적으로 제거를 해야 되겠군요. 맞습니다.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한 번씩은 제거를 해 가야 돼요. 그렇군요. 의사인 저의 입장에서도 아무리 저는 알잖아요. 어디에 네. 치석이 많이 끼고 플라그가 있는지를 알고 하지만은 잇솔 모의 형태 때문에 접근이 안 된 부위가 있어요. 아, 그렇죠. 그 부위가 바로 내 어금니의 가장 뒤에 있는 부위. 예, 그것은 그 부위는 아무리 양치를 잘해도 접근이 안 돼요. 또 입안의 안쪽에 있는 부위들 예. 제일 접근이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꼭 병원 와서 그 부위는 다른 방법으로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시점에서 그럼 네. 양치질을 우리가 흔히 놓칠 수 있는 부위가 어딘지 네. 그리고 그 부분에 치석이 안 생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시범을 한번 보여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타일 청소를 한다 네. 그러면은
파일이 한 덩어리에 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매질을 통해서 연결을 해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골이 있잖아요. 골. 네. 결국은 파일 자체는 깨끗해요. 되게 물만 딱 이렇게 부어도 깨끗하게 되는데 그 매질 부위가 항상 우리가 보면 까맣게 되어가 끼잖아요. 맞아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치아와 치아가 만나는 부위. 만나는 부위. 경계 부위. 1번. 두 번째 치아와 잇몸이 만나는 부위. 잇몸이 만나는 부위. 예. 네. 치아와 치아 사이에 만나는 부위에 플라가 제거 안 되면 치아와 치아 사이에 충치가 생기고요. 네, 네. 치아와 잇몸 사이에 플라가 제거 안 되면 그 경계 부위에 충치가 생기든지 아니면 잇몸에 염증이 생깁니다. 아, 네. 부위 중에서도 특히 근데 안쪽, 입 안쪽에 있는 그 경계 부위와 잇몸이 만나는 부위가 특히나 더 제거하기 힘듭니다. 겉에 쪽이 아니라 네. 안쪽이 잇몸과 만나는 부위들. 네. 또 안쪽에 치아와 치아 사이 경계 부위들. 그 다음 네. 어금니로 따지면 어금니의 가장 뒷부분. 아, 제일 안쪽으로. 네. 네. 그거는 기계적으로 접근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쵸. 특히 입설모가 크면 어떻게 되겠어요?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뒤까지 후방으로 닿는 칫솔들을 보시면 헤드라고 하죠. 네. 치아의 머리가 굉장히 작아요. 들어갈 수 있게끔 조그맣게 예,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네. 만들든지 아니면 특수한 형태를 띄워서 그 뒤에 닿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든다든지 예,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도구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치실을 쓰는 이유들도 다 그런 이유들이에요. 치실. 예, 치실 쓰는 것도 그 사이에 잘 들어갈 수 있게.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뭐 물로 이렇게 딱 쏘는 이런 도구들도 결국 수압을 활용해서 그쪽 사이들의 이물질이 빠져나갈 수 있게. 예, 그런 논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 얘기 나온 김에 그 질문 제가 드리려고 했는데 네. 이 보통 이제 워터픽이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거를 많은 분들이 이걸 사용하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댓글에도 네. 많이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예, 그거 좀 답변. 원리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워터픽을 가지고 다 모든 걸 깨끗하게 할 수는 없지만 네.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위들에 대한 굉장히 효과를 봐요. 결국 양치할 때 효율성도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되거든요. 아까 타일로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네. 매질이 아닌 부위들은 큰 우리 청소도구 가지고 한 번에 쑥 쓸어내면 순간 끝나잖아요. 이걸 일일이 워터픽을 사용해서 한다면 굉장히 비효율적일 거예요. 그쵸. 그래서 넓은 면들은 입설모가 오히려 넓은 걸 가지고 한 번에 깨끗하게 해놓고 놓고. 골이 있는 부위들은 수압을 활용한 워터픽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그 부위에 그 사이사이를. 예, 사이사이를 그쪽을 집중적으로 하는 거지 전체 치아에 적용하는 건 아닙니다. 이 워터픽의 그 수압이 네. 그 얇은 칫솔로 닦는 것만큼 효과가 있나요? 예, 생각보다 수압이 센 게 많아요. 그래서 잇몸이 염증이 있으신 분들은 워터픽을 처음에 좀 수압을 높여서 쓰시게 되면 아프다고 표현하시고요. 아, 그 정도? 심지어 피가 납니다. 근데 피가 날 정도로 일단 처음에 접근하고 막상 피가 터지고 네. 플라가 제거되면 그 이후에는 좀 수압이 세져도 통증을 덜 느끼고 그 다음에 피도 안 나옵니다. 이거는 꼭 워터픽이냐 아니면 입설모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그쪽에 플라그를 잘 제거하냐가 관건이에요.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거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쑤시개 네. 사용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몸식이 끼니까 자꾸 이쑤시개를 자꾸 쓰게 되는데 네. 이쑤시개 자주 쓰는 게 치아 건강에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저는 안 쓰시는 게 좋다 봅니다. 아, 안 쓰는 게 좋아요? 예, 예. 네. 저도 이제 그걸 또 원리적으로 설명드리면 네. 큰 덩어리 음식물은 제거가 되죠. 네. 근데 실질적으로 작은 거, 플라그는 굉장히 작잖아요. 네. 예, 그런 거는 제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편해서 껴있는 큰 덩어리는 제거하는데 미세한 세균 덩어리는 제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원한 감만 느끼지 실제로 세균 제거하는 효과가 없고 네. 오히려 이제 실이 되는 건 뭐냐면 이걸 제거하면서 계속 잇몸에 자극을 주면서 네. 사용을 하게 되면 잇몸이 오히려 녹아 내려가 버려요. 아, 이쑤시개를 예. 과도하게 사용하면 예. 잇몸에 자극을 준다? 예. 네. 오히려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세균을 없애는 게 관건인 거지 음식물의 찌꺼기 큰 덩어리만 제거한다 해서 꼭 효과를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 이쑤시개 사용은 너무 많이 하는 게 안 좋은 거군요. 안 좋은 겁니다. 이 영상 보시는 많은 분들이 놀라셨겠어요. 이쑤시개를 깨끗하게 다 해놓으면 좋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네. 꼭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그런 부위에 치간 칫솔이라고 쓰는 이유가 보면은 이쑤시개처럼 생긴 모에다가 다시 잔털 가지를 이렇게 박아놨어요. 예. 이 잔털 가지가 바로 플라그를 제거해 주는 거예요. 아. 예. 그냥 만약에 그 봉처럼 이렇게 막대 형태만 띈다면 음식물은 제거하겠지만은 남아있는 그 플라그 잔사를 제거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털들이 많이 이렇게 촘촘히 박혀 있어서 그 실털들이 마이크로한 우리 그 플라그를 없앨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역시 오늘도 우리 강정 원장님께서 이 치아 건강을 위해서 명확하게 워터핑 얘기도 해주셨고 이쑤시개를 쓰면 많이 안 좋다는 얘기도 해주셨고 또 직접 이 손이 잘 안 가는 부분을 어떻게 닦아야 되는지도 잘 알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올 때마다 느끼는 게
여기 왔다 가면은 제가 일을 더 열심히 닦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오늘 영상 너무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